의사들은 단순하다.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오케이다. 저는 청소년기에 양극성 정동장애, 즉 조울증이 발현되었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이상하는 줄 알았어요. 반에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. 사차원 같은 애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조울증인지 모르고 살다가 1년 전부터 심해졌습니다.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폭발한 거죠. 대표적인 증상으로는, 야, 내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?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? 당신 집에 들어온 적도 없잖아. 아, 겁나 웃겨. 아, 그만 좀 웃겨. 심각한 상황인데 깔깔거리며 웃기. 충동적인 소비. 에너지가 넘쳐 잠 안 자기. 야, 나리야, 이제 내가 다른 여자랑 있어. 어? 쟤 너 근데 웃어? 난 키스했잖아. 감정 컨트롤 못하기 등이 있습니다. 너 뭐 하는 거야? 아니, 저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잖아. 왜 TV에서 저런 걸 보여주냐고. 왜 이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겨. 아이씨. 제일 큰 문제는 피해의식이에요. 저 남자 때문에 TV도 보셨나고. 아이씨, 나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.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남 탓을 하죠. 저는 제 병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요, 꼭 치료하고 싶습니다. 난 문제가 없다. 문제는 엄마한테 있지. 저, 선생님, 퇴원하게 해주세요. 제가 책임질게요. 예, 뭐 통원치료 하시죠. 네. 이제 좀 얌전히 굴어. 내가 작년에 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? 그래, 얘기나 좀 들어보자. 엄마 바람 피는 거 봤거든. 뭐? 그것도 집에서. 일주일 전에 퇴원했어. 증상이 더 심해졌던 거야? 아니, 날 자극시키는 게 많아졌었거든. 자극시키는 게 뭔데? 전 세계에서 1초에 2만 개씩 페트병이 소비된대. 어마어마한 양이지. 내 머릿속도 그래. 1초에 2만 개씩 생각들이 엄청 빨리 돌아가. 어쩔 때는 아인슈타인이 나로 환생했나 생각할 정도야. 너 공부 못했잖아. 꼭 공부를 잘한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야. 그 빌 게이츠도 학교 자퇴했고, 그 마크 저커버그도 학교 자퇴했거든? 그 둘 다 자퇴한 곳이 하버드인데.
암튼 생각이 빨리 돌아갈수록 남들이 하는 말, 행동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커. 크게 느껴져. 그게 날 너무 자극해.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해서 그래. 너 때문 아니야. 나 때문이 아니라고? 응. 너 좀 마음에 든다? 안 그래도 왠지 여기 네가 있을 것 같더라고. 어? 저거 제목 보고 그냥 네가 생각났어. 네가 있으면 좋겠다. 쉬는 시간 끝났어. 빨리 와. 어.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과제 있어요. 2인 1조로 생활용 제품 만들어서 공모전 낼 건데요. 여러분들 1등 상금이 무려 100만 원입니다. 100만 원? 같은 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해주세요. 저희요, 저희! 저희 같은 조 할게요. 준우혁, 우리 같은 팀 할 거지? 네, 신조 씨, 진우혁 씨 같은 조 하세요. 잘 어울리시네요. 네, 지금처럼 약 꾸준히 드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. 선생님, 혹시 연애하면 우울증 치료에 좀 도움이 되나요? 연애요?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. 또 두 분이서 서로 의지도 할 수 있고. 어떤 분인지 저도 꽤 궁금해지는데요. 네? 아, 저... 아, 저... 아, 저 아니... 아니 네. 일은 할만해? 아, 힘들어. 아, 아까도 어떤 사람이 주문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단 말이야? 그 초콜릿에 휘핑크림 올려야 되는데 녹차에 휘핑크림 올린 거야. 어쩐지 이상하더라고. 누가 녹차에 휘핑을 올려? 아, 그래도 난 편견을 안 가지고 식성이 좀 특이한가 보다 했지. 나도 비빔면 뜨겁게 먹거든.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막 헐 이러고 놀랜다니까. 아, 힘들었겠다. 아무튼 힘든데 다 보상돼. 도윤 오빠랑 같이 일하니까. 도윤 오빠? 나 저 오빠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거야. 저 사람이 누군데? 내가 좋아하는 사람.